몰카 범죄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건 정말 역겨운 거예요. 이건 범죄고 난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몰카메라 공포에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몰카 범죄가 증가하는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성폭력 아웃에서 일하고 있는 박수연이고 현재 디지털 성폭력 아웃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여기 스파이캠이라고 써져 있는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 관련된 영상, 스파이카메라 영상도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거의 장르처럼 존재하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문화였고 여성이 찍히면 당연히 부끄러운 게 당연하고 여성이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게 당연하다라고 사회는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불법 촬영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공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두려워서. 실제 이런 카메라들을 3만 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카메라 있는데 이 카메라도 사실 크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사실 컵 같은 데에다가 숨기거나 아니면 뭐 물건 사이에 숨겨두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화질이 좋게 나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충전기형 녹화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자 몰래 카메라예요. 생수형 녹화다. 물병이고요. 실제 물병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기술은 되게 많이 발전을 했지만 아직 인식은 너무 저열한 거죠. 이 문제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세계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이 싸워나갈 겁니다.